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5번을 들으면 스코틀랜드의 풍경이 떠오른다. 나는 황량한 히스밭에 위치한 위스키 양조장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한창 보리를 덮고 있다. 몰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달짝지근한 곡물의 너그러움에 취한다. 그리고 양조장의 커다란 구리관에서 큐바보다도 묵직하면서 포름보다 달콤한 선율이 들려온다. 누구의 곡이던가, 그래, 멘데스 존이었던가. 나는 멘데스 존이 이곳에 왔으리라고, 그리고 후대의 이식으로 가져오가 또 한 번 불렀으리라고 상상한다. 그렇게 나는 애 MP3에서 멘데스 존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를 켜고 이식으로 가져오에 남아있는 나나를 펼쳐든다. 따뜻한 홍차가 감각을 일깨운다. 등줄기에 전율이 인다. 만물이 조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 나는 만물이 조응한다는 어떤 대선배의 말을 조롱하곤 했었다. N이라는 조그만 술집에서 가요를 들으며 병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만물이 조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비주의의 개미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라고 선배를 열심히 설득했더랬다. 그 선배는 시인이었다. 내 말을 듣고는 그저 씩 웃기만 하였지. 그 미소는 앨리스의 저 채셔 캣 웃음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다닌다. 드디어 만물이 조응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감흥력의 다른 표현이었겠지. 그것에 열을 올리며 반대할 까닭이 무엇이 있었겠나 싶다. 그래, 그때는 여유가 없었지. 나는 다시 귀로는 글을 쫓고 눈으로는 음악을 더듬는다. 마음으로는 홍차를 음미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혼돈이 되어버린다. 나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귀중품, 혼돈, 혼돈이여. 헤브리디스의 거친 해협, 돌의 물결 속도가 거칠게 일어나고 거친 파도는 갯벌을 뒤집어 놓아 토탄의 태박을 스코틀랜드의 연안으로 옮겨놓는다.